실전 매매 최고 수익률 이종목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간밤 미국장 반등, 그에 이어서 우리 장도 오늘 환율 안정과 함께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 코스닥이 1.2% 상승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어느 정도의 변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반도체, 제약, 전체적인 반등 눈에 띄고 있고요. 로봇 오늘 약세를 띠면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에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특징 말씀해 주시죠. 해외시장 양호, 국내장 양호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거 이따 뒷부분에 가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해외시장 양호인데, 사실 나스닥 시장이 기술적으로 이게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10월 3일 날 이렇게 엄청나게 세게 밀어버리고, 이 흐름에서 다시 이렇게 세게 반등을 준다라는 자체가 이게 일반인들이 지금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가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 나스닥 시장이 반등이 세게 나온 요인이 결국은 특별한 게 없고 어제 지표에서 이 비농업 이거는 민간 고용입니다. 이게 지금 예상이 153으로 예상이 돼 있던 게 89로 나와서 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여기 보면 이거죠. ISM 비제조 PMI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다시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예상치는 낮게 예상치만큼 낮게는 나왔으나 여전히 높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러면서 또 흐르다가 결국은 막판에 가서 다시 들어줬거든요. 이쪽도 결국은 지금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생기면서 움직인다라는 게 특징인데, 지금 얘기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이종복이한테 해설로 듣지만 어제 다 들은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은 넘어가지만은 나중에 꼭 한번은 얘기할 거니까 한번 잘 지금 대목을 참고하라고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오늘도 또다시 지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오늘 지표는 이제 실업입니다. 지금대로만 나오면 미국장은 반등이 이어지는 흐름인데 이제 그 뒤에 이제 메스터라든가 아니면은 카시칼이라는 사람도 내가 알기로는 연설 대기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설하면서 이제 질의응답하고 그런 거 하면서 또 미국장은 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 핵심은 미국이든 우리든 달러,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환율 원화죠. 그쪽이 지금처럼 조금 우리나라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로 들어갑니다. 저 외환 변수가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 여지없이 종목이 움직인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여기 우리 두 번째 판으로 넘어갈 때 권미란 진행자한테 앵커한테 꼭한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마이크 이토마토 PD는 넘겨줬다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 지수 이렇게 움직이고 한다고 이종복이 막 울면서 방송해야 되나요? 권미란 앵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전문가님. 이종복 그냥 막 울면서 막 방송할까요? 아우, 그렇지 않죠. 전문가님의 그 의연하신 모습을 저희는 원하죠. 그죠? 예. 오히려 장이 변동성이 생기고 힘들수록 이종복이는 그 어떤 그 방향을 잡고 내가 갈길 가는 스타일인데 장 빠지는데 웃는다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서 방송을 해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웃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안 좋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웃는 여유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웃어야 인류잖아요. 그렇죠. 큰 사람은 크게 가는 거죠. 자, 네. 가겠습니다. 네.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도 보면, 사실 이 미국장 자체, 이 미국장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무모한 거예요. 근데 내가 어제 옵션 가격, 그 다음에 변동성,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인 갖고 미스터 마켓에서 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트를 보거나 기술적으로 대응을 할 때도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게 공포 심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공포 심리가 나온 이유도 다 알려줬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들어줬기 때문에 들어주면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늘어지면, 이렇게 늘어지면 늘어지다가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또 한 가지는 급락이 나오면 어느 시점에서는 언더슈팅이 걸려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급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정도만 알면 지금 주식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지 되는지가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면 해결책이 나온 거죠. 그러면 해결책이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이 주식을 잘 하려면 아니면 주식으로 성공을 하려면 뭐 누차 강조하지만 기준과 원칙이 일정해야 돼요. 이 기준과 원칙이 일정한 게 그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말 그대로 이 기준과 원칙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나락으로 가는 거고 그 기준과 원칙을 어렵더라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은 결국 이 바닥에서 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급한 각도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종목들이 잘 가는 게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급한 각도로 밀린다는 얘기는 종목들이 우수수 쏟아지기 때문에 급한 각도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쏟아진다고 도망을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쏟아질 때 내가 기준과 원칙을 잡아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주워 놓을 거냐? 이걸 결정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여러 요인으로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뒤를 보고 좋은 주식이 쏟아지면 그걸 싸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장 지금 보면 해외장 반등에 국내장이 반등이 나오자 제일 세게 움직이는 것은 여지없이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대부분 개인들이 2차전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얘기도 해줬고요. 왜냐하면 2차전지는 시가총액이 높거든요. 그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이 저렇게 급락이 나오면 당연히 지수가 급락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2차전지가 날아갈 때 이 보면 코스닥 시장은 7월 26일까지 이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왔으면 당연히 밀리는 거고 당연히 어느 정도 밀리면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주식의 기본. 그러니까 이렇게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들어온 다음에 시장이 다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시간은 개인 편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이 개인 편이 되려면 비중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비중 조절을 못하니까 시간이 지옥이 되는 거고 비중 조절을 잘한 사람들은 그 시간이 즐거운 거고 그 비중 조절 잘해놓고 좋은 주식이 밀리면 웃어야죠. 어차피 주식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인상 쓰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반도체, 2차전지 제약 등 강세. 근데 오늘장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웃으려고 하니까 억지로 웃으려고 하면 이게 원래 저기 한 거거든요. 아니 4일 동안 휴일이었고 연휴 지난 다음에 방송 첫머리에 사람들 걱정할까 봐 내가 웃어주면서 여유 있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하면 자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여러분. 자 이게 환율인데 지금 보면 환율도 어제 엄청나게 강세 급등을 했다가 오늘 다시 급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변동성 자체를 이 변동성 자체를 내가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이 4분기에 돈을 버는 거고 이종복은 준비가 넘치는 사람 이미 끝나버렸고요. 개인들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환율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유를 갖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여유를 가진 자가 결국은 오늘장 반도체 이 강세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대신 2차 전지 쪽은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보는 게 맞고 제약은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좋은 거고요. 우리 권미란 앵커도 얘기했듯이
오늘 로봇 관련주 쪽은 두산 로보티스가 상장되면서 거래가 되고 거래량이 저쪽에 집중이 되면서 오히려 그 로봇 섹터에 있는 주식들은 차익 매물 정도, 경계 매물 정도 물량이 나오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두산이 장중에 20%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낙폭을 좀 줄여서 13%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 약세, 새로운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눈물이 나올 것 같을 때 웃어야 되는 이유가 주식시장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 환율 하락, 안정을 보이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반도체 2차 전지 메인 주도주라고, 그 증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비중 조절을 한 자만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포인트 주셨는데, 오늘장의 투자 전략에는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죠. 320이 돌파, 320 지지 체크인데, 아, 저 중국 시장, 제가 가끔가다 여기서 방송할 때 중국 얘기 진짜 많이 하죠. 오늘도 이게 아침에 분위기 좋게 나오다가, 근데 중국 시장을 보면 방송하기가 겁납니다, 여러분. 이거거든요.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누차 얘기지만 나는 뭐 중국, 뭐서부터 뭐 다른 나라, 중국은 내가 얘기는 좀 하지만은, 일본이라는 단어도 잘안 쓰는 사람인데, 이 지금 보면 중국하고 항셍의 변동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내가 주식하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주식만 보지 말고, 지금 322 돌파, 320 지지 체크 보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쪽으로 간 겁니다. 이게 지금 항셍 시장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2023년도는, 그쵸? 예, 그냥 나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면 밀리고 밀리면 올라가고인데 320이 돌파 320 지지 체크해서 우리나라는 이 시간 이후로 이 항셍 쪽하고 중국 쪽이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거나 밑으로 급락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계속 반등이 이어질 겁니다. 근데 얘들이 만약에 움직이다가 다시 저점을 깨고 밀리게 되면 그때는 322가 밀릴 수 있어요. 그치만 그걸 무서워하거나 이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장 대응을 할때 최소한의 기준으로 활용하라고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지속적으로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이, 이거 어제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가 들어간 건데 환율이 지금 상태에서는 1340을 깨게 되면 종합은 327 언저리 쪽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고요. 문제는 그 뒤입니다.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원달러 환율이 1320을 깨면 돼요. 원달러 환율이 1320을 깨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하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원달러 환율이 1320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거 내가 대놓고 실시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거 되게 위험한 얘기거든요. 그치만 누차 얘기하지만 아까도 전문가 입장에서 기준과 원칙을 강조했기 때문에 한번 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1320을 깨고 내려가면 하나 머트리는 5만 5천 원을 넘어서 6만 원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기똥차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다시 3만 원대로 갈 것이며,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도 27,500원을 넘어갈 거예요. 이거 한번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1320을 깨지 않고 1300 언저리, 1330 언저리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미국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서 이건 내일 미스터 진단 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와가지고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고 나스닥이 흔들린다. 그러면 위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다시 은봉으로 밀려 내려갈 거거든요. 이에 이런 얘기를 왜 실시간으로 하는 거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그런 일정한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상품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가면 그게 11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밀릴 때 주가를 사놓으면 그쪽 가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에 하나 머트리가 10% 올라가는 거 봤듯이 종합이 340쪽에서 320까지 밀릴 때이 주식 같은 경우는 5만 4천 원, 5만 3천 원 언저리에서 4만 8천 원까지 밀렸다가
환율이 지금 안정을 어느 정도 주니까 한 방에 올라가죠, 여러분. 이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흔들리거나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두려워하진 마라. 대신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원달러 환율을 잘 보시면서 고점으로 갔을 때는 추격 매수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나는 장이 빠지면 좋거든요. 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싸게 담을 수 있으니까요.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에서 투자 내용 정보들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만나봤던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는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는 아니다. 다만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위기가 아닌데 현재 코스피가 PBR 0.9배 아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요? 자, 0.8배까지 간 때가 미국 테러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0.7배 갔던 게 IMF였습니다. 자, 지금 0.9배 아래 지수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